자, 뉴욕 3대 지수의 지난 금요일에 마감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, 금요일 시장이 큰 폭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자, 그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, 이 50bp 금리 인상하는 것 5월 FOMC 테이블에 올린다,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매파적인 연준의 이런 시장에 대한 대응, 이런 것들이 시장을 짓누르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자, 이러면서 다우지수가 지난 금요일에 2.8%나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.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거의 2년 만에 다우지수가 하루의 낙폭으로는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지난 금요일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 나스닥도 역시 2.5% 넘게 하락세를 나타냈고요. S&P 500 지수는 낙폭이 더 컸습니다. 2.77% 하락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연준이 5월뿐만 아니라 6월, 7월에도 50bp 이상 계속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공포감이 일사이는 모습이었고요. 더 부담스러운 시장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지난 한 주 동안의 전체적인 미국 뉴욕 증시의 상황을 확인을 해보면 지난 한 주 동안 S&P 500 지수가 2.75% 조정을 받았고요. 나스닥 지수가 3.83%, 다우 지수가 1.83% 하락을 했습니다. 이러면서 다우 지수가 4주 연속으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S&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역시 3주 연속 하락세, 주간 기준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자, S&P 500 지수는 이러면서 지난 1월의 고점 대비해서 10% 이상 하락하면서 조정 영역에 결국에 진입하는 양상이고 나스닥 지수도 지난해 12월의 고점 대비해서 20% 이상 하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약세장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상황이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슈들도 몇 가지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업종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11개 업종이 전부 다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. 뭐 기술주, 커뮤니케이션 할 것 없이 소재, 헬스케어 섹터 전부 다 하락세를 나타냈고요.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가 거의 힘들었습니다. 지난 한 주 동안의 기준을 봐도 11개 업종 가운데 10개 업종이 하락을 하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급락세가 나타나는 양상이었습니다. 자, 이슈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트위터와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첫 번째 이슈를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주말 사이에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자,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 CEO가 인수 제안을 했던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M&A가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언급이 됐습니다. 월스트리트저널이 단독으로 좀 보도를 했는데 자, 이전보다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. 트위터의 내부 의견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였습니다. 자, 이러면서 일론 머스크 CEO의 제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트위터 측과 일론 머스크 측이 이번 주에 오늘 만날 수도 있다.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트위터의 주가가 이번 주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살펴보셔야 되겠고요. 일단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포이즌 필 이야기가 나오면서 적대적 M&A를 좀 방어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그것이 조금 기류가 바뀌고 있다. 이러면서 이번 주에 또 트위터의 실적도 발표가 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추이가 나타날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. 자, 주말 사이엔 또 프랑스에서 대선 결선 투표가 있었습니다. 결국엔 마크롱 현 대통령이 연임을 유지한다, 연임을 하게 됐다라는 결과가 조금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.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과 결선에서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 후보가 결선 투표를 가졌는데 결국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15에서 16%포인트 차로 승리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유럽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. 자, 최근에 뭐 마크롱 대통령이 내치보다 전쟁 때문에 외치에 좀 집중하면서 뭐 혹시라도 뭐 격차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마크롱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을 했고요. 자, 이러면서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대통령 중에 두 번째로 연임에 성공한 대통령이고요. 20여 년 만에 재선에서 승리한 대통령으로 앞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어떤 정책을 펼지 또 경제 정책은 어떻게 이어갈지도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.